네, 글로벌 금융시장의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대한금융경제연구소 정명수 부소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간밤에 좀 좋은 소식이 있었죠. 미국 증시가 다우지수가 14,000을 넘으면서 또다시 이제 급등세를 연출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또 지난 연말에 임시방편을 처리했던 재정적 이슈가 또다시 발목을 잡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은 미국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와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 사이에 재정절벽 회피를 위한 협상이 지난 연말 미봉책으로 마무리된 때문인데요. 당시 협상에서 양측은 오바마 행정부가 원하는 세율 인상을 용인하는 대신 연방정부의 적자를 감축하기 위해서 재정지출도 일정 부분 줄이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재정지출을 어떤 부분에서 어느 정도 줄일 것인지는 확정을 짓지 못했는데요. 따라서 재정지출 부분에 대한 추가 협상이 진행돼 왔습니다. 그 시한이 3월 1일로 다가온 겁니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1,090억 달러의 예산이 삭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른바 시퀘스터가 발동되는 것이죠. 지금 부상하고 있는 협상안은 민주공화 양 진영에 속하지 않는 무당파 원로 의원들이 제시한 것으로 10년간 총 2조 4천억 달러 규모의 재정 적자 감축안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줄이는 대신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의료보험료를 높여서 6천억 달러 예산을 절감하자는 것이죠. 여기에 각종 감면 축소로 6천억 달러, 기타 재정 지출 삭감으로 1조 2천억 원을 충당하자는 안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경제 성장을 지탱하고 중산층을 위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열흘 후 의회가 혹독한 예산 감축을 용인한다면 정반대 결과가 나타난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의 타협을 요청하면서 야만적인 시퀘스터 발동을 피하기 위해 그 시기를 늦추자고 일단 제안을 했습니다. 초읽기에 몰린 시퀘스터 협상이 파국을 맞이할 경우에는 상승세를 이어가던 증시에 급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미국도 문제지만 유럽은 연일 정치적 이슈 때문에 몸살을 좀 앓고 있는데, 이번에 이탈리아 총선이 좀 문제입니다. 이번 결과에 따라서 유럽은 위기가 좀 어렵게 봉합이 되다가 다시 또 어렵게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24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총선에서 이탈리아는 상원 의원 315명, 하원 의원 630명을 선출하게 되는데요. 최근 진행된 여론조사를 보면 총선 결과가 굉장히 예측 불허의 상태입니다. 일각에서는 총선 결과에 대한 불안감으로 유로화의 변동성이 커지고 스페인, 그리스 등 재정위기 국가에 대한 구제금융 시스템이 다시 작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총선의 불확실성은 경제 위기로 실각했던 우파 정당의 재집권인데요. 특히 개혁 실패로 물러났던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재집권할 경우 현 집권 민주당의 몬티 총리가 제시한 각종 긴축 정책이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 측은 몬티 정부 하에서 이루어졌던 주택세 2%를 환급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걸어서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일본의 엔저 정책 이야기 계속 나왔던 얘기지만, 이번에는 영국 문제가 또 거론되고 있는데요. 영국도 파운드 약세가 좀 심상치 않다는 소식입니다. 뭐, 영국도 일본처럼 이렇게 뭐, 의도적으로 통화 약세 정책을 구사하는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일본의 엔저 정책이 아베 총리의 주도로 전개되고 있는 것처럼 영국도 정책 당국자들이 나서서 파운드 약세를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간 머빈킨 영란은행 총재를 비롯해서 무려 5명의 그 정책 이사들이 파운드 평가 전환을 주장했습니다. 차기 영란은행장으로 내정된 마크 카니의 이름을 따서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이런 현상을 카니 숏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정책 당국자들이 구두 개입을 통해서 자국의 통화 가치를 계속 떨어뜨리려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 경제 상황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파운드 약세를 유도해서 대외 수지를 개선시켜보겠다 이런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차기 영란은행장으로 내정된 마크 카니 총재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통화 완화 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파운드 약세가 지속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정치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 재정절벽 이슈도 다시 좀 불거졌고 유럽도 정책의 문제로 좀 몸살을 앓고 있는데 해외 소식이 유난히 민감한 우리 증시 특성만큼 이런 소식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글로벌 이슈진단 정명수 대한금융경제연구소 부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